혐오스러운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실태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변호사님과 법무관님 모임 발언에 저쪽으로 동의하면서요. 첨가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소개하고 적나라하게 소개함으로써 앞서 발표하셨던 변호사님과 또 토론자 여러분의 말씀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유효한 것인지 더욱더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동성애자 단체가 있습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자체 자료를 통해서 국내 에이즈 환자 중 대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한 1만 명으로 추산되는 에이즈 환자 중에서 대다수가 게이라는 말입니다. 그 게이분들이 애용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반시티와 딕소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여기에 책자에 수록한 그 그림들은 동성애자분들이 직접 올려놓은 여러 개의 사진 중에서 일부만 올려놨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런 사진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반시티라는 사이트에는요, 게이가 23만 8천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딕소라는 애플리케이션에는 1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이분은 의정부 군인이라고 해서 딕소라는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173, 여기서 173이 무슨 뜻일까요? 네, 173 키입니다. 63은 뭘까요? 네, 몸무게입니다. 22는 뭘까요? 나이입니다. 17은 뭘까요, 그러면? 네, 성기의 사이즈입니다. 의정부 군인입니다. 간단하게 즐길 뿐이나 다뤄들 뿐 구해요. 얼굴 평범하고 장소되고 뭐 이런 더러운 성행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놓고선 즉흥적 성관계를 할 사람을 이 앱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찾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위에 뭐라고 나오냐면 33km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있는 이 지점으로부터 33km 떨어진 곳에 이 게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창에다가 만나자 그러면 서로 이제 어디서 모종이 향수에서 만나서 이제 성관계를 즐기는 거겠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고요. 해경에도 있습니다. 22, 169, 54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22살인데 169cm에 54kg입니다. 바텀은 무슨 뜻이냐면 남성 간 성 접촉 때 여자 역할을 하는 분들을 바텀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네, 중사분이시죠? 중사. 뭐 사병뿐만 아니라 중사분들도 하십니다. 190km 떨어진 곳에 계신 분인데요. 30대에 65kg에 175cm에 노말입니다. 그냥 네, 체형이 평범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탑은 여기서 남성 간 성 접촉 때 남성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탑이라고 합니다. 옆에 이제 번개라고 써 있는데요. 번개는 즉흥적인 성관계를 뜻합니다. 휴가를 갖고 있는데 뭐 사정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장교도 계십니다. 148km 떨어진 분인데 20대의 장교분이십니다. 바텀 역할을 하는 장교라는 뜻입니다. 카톡으로 만나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음 보시겠습니다. 공군입니다. 이분은 공군. 평택에 거주하는데 관심사는 애인입니다. 그리고 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취재를 하면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충격적인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이제 군인입니다. 지금 군인을 묶어놓고선요.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이제 발을 핥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군인인, 직군, 그러니까 직업 군인인 사람이나 혹시 병사, 의경 등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 B는 이제 바텀을 뜻하고요. 서브는 서브미션. 이제 그
가해자의 성행위를 하는 가해자의 성행위를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177, 68. 군인 머리 짧아요. 변기하실 분 언제나 오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뭐 의경도 있습니다. 20대 채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장교겠죠? 이런 분들은.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뭐, 21세 183cm, 67kg. 군인인데 휴가를 자주 나오는데 성관계 파트너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뭐, 부사관이나 장교 부장 같은 거요. 23살입니다. 또래를 선호하고 장난기 있는 기형형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3살의 분입니다. 사진이 없으면 답장도 없다. 이분들은 성격이나 취미, 서로의 관심사 그런 필요 없습니다. 얼굴 사진 보고 자신의 취향에 맞으면 성관계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근무지는 강원도입니다. 직업 군인이고 부사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 이반시티라는 사이트를 뒤져봤는데 군인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한 200개 정도의 글이 나옵니다. 그 글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환타지를 즐기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네, 이것은 이제 군대 내에서 서로 이제 접촉하고 있는 겁니다. 키스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네, 의경도 있고. 네, 네, 이 글입니다. 말도 안 될 것 같은 군인 러브스토리. 잘 안 보이실 텐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이제 일병 550 분발입니다. 그런데 1월달부터 4월달 동기생활관을 쓰면서 아주 별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동기 한 명이 저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프를 덮고 뽀뽀를 시작으로 예, 이분들은 이제 약어를 쓰거든요. 이응 리을을 썼는데 이것은 바로 오랄이라는 뜻입니다. 입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죠. 오랄과 결국 이응 리은 이것은 애널이라는 뜻입니다. 애널은 뭐냐면 항문으로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군대 내에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군인끼리요. 그 친구는 일반이었지만 저 좋아한다고 결혼까지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친구랑 동기생활관을 쓸 때부터 헤어지고 이 아이가 정말 저를 좋아하는 거겠죠? 이게 지금 최근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군대 내에서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일반인과의 교제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린 사람은 군대 내에서 부대에 전입한 동기와 관계를 맺었다는 글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키스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둘은 시간할 때마다 뽀뽀나 키스, 오랄까지 계속하고 했죠. 이렇게 성관계를 했는데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없어지면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어서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고민들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군대 후임도 좋아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글들은 보면 이 군인들이 동성애자 군인들이 마치 남자로 따지면 남자 대학생이 여자 기숙사, 여자 대학생 기숙사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군대 후임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역군이고 곧 전역하는 병장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싫어서 끄적여봅니다. 부대에서 저와 6개월 차이 나는 후임병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소한 감정으로 붙였는데 3개월 전부터는 막 별일 아닌 걸로 질투하고 집착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뽀뽀도 하게 되고 뭐 관계를 맺게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전역 때까지 완만하게 지내다가 전역하고 혼자 마음을 추스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부터 정리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 후임병을 놓고선 지금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놓고선 연민의 감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군용법에 분명히 저촉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것을 알아보다고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군대성, 군대에서 성관계 이게 가능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하고 싶은데 가능한 거냐. 군대를 아직 안 간 친구겠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군대에서 서로 미치게 좋아했던 사랑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약속했고요.
미래는 어떤 미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래를 약속해 드립니다.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전역하고선 4개월 동안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니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장병이 전역을 했는데 그 남아있는 장병이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런 군대가 무슨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군대가 무슨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도 아닌 자기 부대랑 같이 있었던 동기가 아니면 친구가 이제 전역을 하니까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 답글이 있어요. 답글. 답글에는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성행위가 가능하냐는 질문이었는데 답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가능해요. 저도 동기 애들 다섯 명이랑 키스를 해봤고요. 그중 세 명은 오랄 섹스와 유사 성의를 행위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랑은 성관계까지 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요. 부지기수로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대 선임이 좋습니다. 이제는 아까는 후임병이 좋았는데 이제는 선임병이 또 좋아지는 겁니다. 20대 중반 늦은 나이에 입대해서 상병인 군인입니다. 제목에 써있듯 저보다 어린 선임병이 눈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키 174cm 정도, 구릿빛 피부, 적당한 두꺼운 근육에 웃는 게 예쁜 남자다운 얼굴, 또 심성은 얼마나 착한지. 고참이 아니라 이거는 연인이죠. 성행이 파트너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이렇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휴가가 복귀 날이 같아서 내일 같이 복귀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설레이면서 한편으로는 착잡합니다. 선임병을 바라보는 이 심정입니다. 군대 입대하기 전에 쓴 글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군대 가야 되는데 성욕이 진짜 어떻게 하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군대 입대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길가에 가다가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는 남자 보면 진짜 미칠 것 같이 심장이 막 뛰고 그 몇 초간 하는 상상을 하고 난답니다. 이런 사람이요. 군대에 입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소수자입니까? 이 사람들이 보호해야 될 약자입니까?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군번 되는 선임과 오랄섹스 세 번을 했답니다. 잘 때는 백허그, 뒤에서 이제 껴안는 겁니다. 그런 걸 주로 한답니다. 차이 안 나는 선임은 성기를 만진다는 겁니다. 아래로 1년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아이는 이제 서로 대신 유사 성기를 행위를 하고 사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개월 정도의 아래와는 뭐 서로 성기를 만지고 뽀뽀를 해주고 800개를 한답니다. 두 명 정도의 고참이랑은 밖에 외출을 나갔을 때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때는 순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지금은 후회가 된다는 글을 남겨놨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다다음 장, 다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별 3개 중장 전용 차량이시죠? 중장 전용 차량 옆에서 동성애자가 포즈를 취하고 이거를 애플리케이션에 올려놨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대의 기강이 이런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거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예? 예,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후임병을 사랑하고 동기를 사랑한답니다. 목포를 뒤집어 쓰고 학문으로 성행위를 한답니다. 네, 몰래 성행위를 하는 거겠죠. 이런 성행위를 하다가 죄송하지만 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변을 빼고 성행위를 하는데 군대에서는 변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변을 묻으면서까지 이렇게 더러운 성행위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됩니다, 여러분. 국내 에이즈 환자의 92%가 남자입니다. 그리고 8%가 여자입니다. 정상적인 성행위면 50대 50, 60대 40, 40대 60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92대 8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남성 간 성접촉, 즉 항문 성교를 통해서 에이즈가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지금 군대 내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 형법으로 이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맞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주장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주장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남북 분단 상황에서 우리 남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용법으로 이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거를 왜 5대4로 우리가 겨우겨우 막아내야 되는 겁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땡볕에 나가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셔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요? 지금은 분노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셔야 될 때입니다. 국방부 장관께 강하게 항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군대를 지켜달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변호사님들 강하게 이 군용법을 지켜주십시오. 군 법무관님 강하게 말씀하셔서 법률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성애자 군인들은 게이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사이트에서 눈을 시뻘겋게 부릅뜨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섹스 파트너를 찾기 위해 자신의 성기 사진까지 올려놓거나 군 내부반에서 병사끼리 국왕 성교하는 것으로 추적되는 사진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성행위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성행위까지 인권으로 부호한다면 대한민국 국군의 군기강은 서서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군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국방부는 동성애가 허용된 군대에 자신의 아들을 보낼 부모는 하나도 없다는 부모들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방부는 관련 훈령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는 위헌법률 신청이 또다시 제기됐을 때 이번처럼 단호한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고육재 전우회 또한 바성현 군인권연구소, 바른군인권연구소처럼 뜻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군 관련 단체를 만들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동성애자 운동가들에 맞서 부도덕하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행위 실제를 알리고 장병들을 교육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대에 보낸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의식 있는 부모들과 군 관계자, 시민들이 벌떡 일어나실 때입니다. 감사합니다.